네, 천재 2 교과서에 영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두 번째 과, Thinking the Fun Way. 재미난 방식으로 생각하기, 혹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How creative are you? 당신은 얼마나 창의적이세요? To find out, try to answer a very simple question. 이제 단순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곰두 마리하고 연어 두 마리가 더해졌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빵 아닌가요? 그죠? 혹은 얘가 이걸 잡아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두 마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구조가 좀 있어요. 묶여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될수 있겠죠. You may think that a question has only one answer and say four. 아마 당신은 답변이 딱한 가지만 있을 거라고 4라고 말할 것이다.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however, outside the box, 체크. 당신이 박스 밖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However, you will realize that there may be one more than one answer like this. 이것처럼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마디로, 곰두 마리가 먹었더니 배부른 곰 둘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혹은 아래에 있는 장난감 모양의 이런 녀석들, 뭐랄까요, 지점토라고 하나요? 이런 찰흙 같은 거, 그걸 섞으면 여기 한 덩어리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Every day we face a lot of questions. 매일매일 우리는 많은 질문을 직면하게 됩니다. We often try to find one correct answer. 딱한 가지 올바른 정답에만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There can be very many different answers. 기본으로 여러 가지의 많은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답변은 depends on how you view the question. 당신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질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ow you view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 어떻게 됐죠? 당신이 어떻게 보는지 우리나라 말로 보는지 이렇게 됐죠? 영어에선 이걸 보는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보니를 보는지 당신이 어떻게 보는가의 주동의 어순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Though throughout the ages, 여러 시대에 걸쳐서 many people have shaped human history by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어떻게? by ing 함으로써 말이죠.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and thus 병렬구조 developing ideas 생각을 만들므로써 이렇게 해봤다 적혀 있습니다. by ing 두 가지를 병렬구조로 체크하시고요. 칠판을 한번 보시죠. by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ing는 동명사 동사의 ing입니다. 이 녀석을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구조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자리를 동사 원형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동시에 이 ing 앞에 있는 by 전치사도 다른 식으로 됐을 때는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in이나 on 같은 경우는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자의 말의 뜻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네, 학교 시험은 수능의 법칙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수능 세대고 수능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영어의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를 시험에 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난칠 수 있는 녀석이 동사인데 ing를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닌 거죠. 왜냐면 이 자리는 동명사 자리로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를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장난칠 수 있는 녀석은 이 자리에 being 플러스 pp를 붙여서 수동태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능동과 수동 형태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문에서는 by ing가 두 개가 나왔죠. 왜냐면 병렬로 and가 나왔으니까. 그 사물을, 상황을 다르게 봄으로써, 그리고 생각을 만듦으로써 우리 역사를 형성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마지막 that 관계대명사로 또 설명하고 있죠. They are unique and useful. 독특하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한 그런 생각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볼까요? One such person was 딱 그러한 사람 한 분은 was Johannes Gutenberg라는 사람입니다. 구텐베르크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인쇄술이죠. 인쇄술이 엄청 유명합니다. 프린팅 프레스라고 하는데요. 인쇄술을 통해서 무엇을 찍었다? 성서를 찍었죠. 성경책을 마구마구 보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책을 많이 쓰고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했지만 서양은 특히나 그런 기술이 늦어서 그런 글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활자를 텐 책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런 활자 인쇄를 통해서 책을 많이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됐고 단순히 성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적, 인문적, 기술적인 책들도 읽어 나가는 거니까 그 기술이 혹은 지식이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구텐베르크 자체를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시대에는 두 장치가 were common in use, 공통으로 사용됐답니다. The wine press and coin punch. 와인을 프레스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포도주를 짜는 그런 기계겠죠? 그리고 코인 펀치는 코인 펀치. 펀치가 뭔지 알죠? 빵깡 빵빵 때려갖고 그 펀치 여러분 종이에서 구멍 뚫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펀치죠. 코인도 동전에다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 딱 때려갖고 동그란 모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코인 커치 같아요. The first one pressed the grapes. 첫 번째 것은 포도를 줄이죠. 포도를 막 짭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wine. 와인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것은 made images on coin. 동전 위에다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우리 2번과 3번에 나와 있는 2번에 가까이 나와 있는 녀석들을 원과 디아더로 나와 있는데요. 앞에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나머지 둘 중에 나머지 것. 이런 식으로 쓸 때, one, the other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One day, 어느 날, 구텐베르크가 played ask himself, playfully, 그냥 장난으로, 뭐 재미있게 그 자신에게 물어봤죠. What if I took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put them under the wine press so that I left the images on paper? What if, 어쩔까? 내가 take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이런 여러 개의 한 번치는 묶음이니까 여러 개를 묶어놓고 and put them under 그것들을 wine press 아래 두면 어떨까? 그래서 so that 보라색 부사절로 They left the image on paper. 종이 위에다 이미지를 남겨둘 수 있도록 한번 묶어보면 어떨까라고 흥미롭게 생각을 해본 것이죠. 요게 바로 활자 인쇄술의 실작인 것이죠. 문장 구조에서 what if가 나오면, 이렇게 what if가 나오면,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건안한 거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과거 시제를 써서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처럼 표현한 겁니다.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어떤 상황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so that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랬을 경우는 뭐뭐 하도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의 여러 가지 구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질문. 결국, the idea of linking the two devices. 두 장치를 연결한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led to the birth of the modern printing press. 첫 번째 현대적인 활자 인쇄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영원히 바꾸게 된 것이죠. 성서가 막 발전이 되고 성서가 막 이렇게 퍼지니까요.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성서를 갖고서 그 무지한 사람들을 좀 이용했던 거죠. 예를 들어 뭐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똑바로 해라 아니면 면죄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제 생각이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루터 같은 독일에 있는 사람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죠. 라틴어는 신의 언어인데 어떻게 더러운 독일어로 번역하느냐. 아, 독일어로 번역해야지 다 읽을 수 있다. 그때만 해도 그러면 사람들이 독일어로 되어 있는 글은 많이 읽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람들한테 마구마구 읽게 해줬다. 이런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혁명,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게 된첫 번째 단추이고, 그럴 때 있어서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구텐베르크가 기존에 존재하던 두 개를 합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본문 3 갑니다. 구텐베르크는 did not pull his idea out of thin air. 요 문장은 외워두셔야죠. 우리 교재에서 핵심적인 표현이니까. 마술 같은 결과를 공기에서 아무거나 생각을 낸 것이 아니다. 느닷없이 온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죠. 적어두세요.
He knew about the device of his era. 그는 기본으로 그 당시에 두 장치가 갖고 있었던 것에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He knew how they work. 그는 알았죠. 의주동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what they could do 의주동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발명의 뿌리가 was already there.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들한테 발견되도록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What Gutenberg did was to view the few two devices a new way and combine them. 핵심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먼저 체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구문 독해를 위해서 우리 스크린 잠깐 올리고 갈게요. 일단 확실한 문장의 동사는 이 문장의 동사 되게 많아 보이지만 was입니다. 누가 봐도 was는 100% 동사죠. 자동사이고요. 그럼 문장 앞에 주어가 what Gutenberg did일 텐데 what이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봅니다. 얘를 이제 의문사로 봐도 돼요. 구텐베르크가 했던 무언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뭐뭐 하는 것으로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높고 빈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했다라고 해석하면 얘를 버무려 보세요. 구텐베르크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했던 것은 was 다음에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명사인 줄 알았어요. 시각. 근데 뒤에 the two devices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두 장치를 보기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보기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됩니다. 그럼 문장에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동사가 너무 많은 거야.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라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자리 앞에 to가 생략이 돼 있는 구조인 것이죠. 이게 왜 to가 생략이 되냐면요. 그냥 영어의 그냥 경향성인데요. 이 was란 동사 앞에도 did란 동사가 있으면 뒤에도 굳이 to를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영어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문법으로 내는 거는 to를 썼을 때라고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틀린 구조는 아닌 거예요. 요 대표적인 내용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틀즈의 이런 노래가 있어요. All You Need Is Love 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런 노래가 있죠. Love, Love이 핵심은 아닌데. 들어봤어요? 둔두둔. 이 노래인데 들리나요? 자, 어쨌든 이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가 뭐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네가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네가 필요한 건 사랑하 기, 즉이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이 필요한 건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건 네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need란 동사와 is란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동사를 써주고 싶은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did 다음에 was 다음에 view가 나왔는데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동사가 들어가 있었던 원래는 동사가 아니지만 투부 정사지만 동사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현상의 문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여러 가지로 낼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법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 외국인들이 막 씁니다. 그냥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죠. 아, 투가 생략이 되는구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거랑 언어는 무조건 이게 물 흐르듯이 발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연음이란 게 있고 또 중간에 막 우리가 뭉그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what Gutenberg did was to view
was to view 하면 to 발음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was 다음에 누가 봐도 was가 동사니까 view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근데 생김새가 어떻게 느낌이 드냐면 view에다 ed를 막 붙이고 싶어지는 거야. 그럼 was viewed 그러면 보여지잖아요. 괜찮지. 그래서 얘를 장난치고 여러분을 낚시를 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구텐베르크가 했던 것은 어떤 것이다? 두 장치를 보는 것, 보기였다.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병렬 구조를 하나 더 나옵니다. was and combine them. combine은 또 동사 원형이죠? 앞에 있는 view랑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도 뭐가 생략됐겠어요? 이 자리에도 to가 생략된 것이다. combine은 동사로 더하다라는 거니까 두 장치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고 그거를 더하는 것. 이게 바로 구텐베르크가 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 안 가시냐면 저한테 직접 질문하시거나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형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구텐베르크는 exemplified what the modern inventor Steve Jobs noted. 동사 exemplify는 예시라는 example을 동사화 시킨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중간에 이 A라는 녀석이 알파벳 E로 바뀌어져 있죠. exemplifies what. 요 구조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What the modern inventor Steve Jobs noted. 그 스티브 잡스라는 현대의 발명가가 주목했던 바를 예시로 아주 잘 보여준 겁니다. 크리에이티비티는 결국은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건데 사실은 구텐베르크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아예 모든 것을 다 연결한 게 아니라 뭐 다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두 가지 생각지도 못한 걸 더해서 전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죠. 딴 얘기 할게요. 스티브 잡스는 우리 알다시피 애플 핸드폰 그리고 아이팟, 아이폰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스마트폰을 그 전에 스티브 잡스 이전에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그 성능이 좋지도 않고 인터넷으로는 컴퓨터로 하면 되고 카메라가 집에 디카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전화는 전화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합하냐. 그래서 잡스는 합하고 여기다 감성을 더한 거예요. 디자인이 이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다가 그 앱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우리 알고 있는 앱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영세하고 조그만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애플은 뭐 했냐면 오케이 우리가 앱스토어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만들어갖고 여기 올려. 그런 다음에 니네가 다 가져가. 대신 어느 정도 수수료만 낼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도 우리가 뉴스 들어가잖아요. 그럼 뉴스를 네이버에 기자가 없어요. 다음도 기자가 없죠. 페이스북 출신 기자가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각 통신사나 수많은 방송국이나 뭐 신문사들이 막 해갖고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왜? 거기가 플랫폼 하나의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앱스토어 등등은 그 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생각이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앱스토어 한다니까 그래? 그래서 그걸 다 고용해요. 애들을 만들어! 한 거죠. 다다다다 잘 만들죠. 하지만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직원 됐으니까. 그러니까 창의성이 부족해지는 거지. 이해가요? 그런 과거의 어떤 시스템을 잡스는 잘 연결시켰고 거기다 요즘 얘기하는 감성 이런 거 넣은 겁니다. 감성. 그리고 또 디자인거에 엄청 집중하고 또 뭔가 이거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만든 거죠. 아이폰이 요즘엔 인기가 별로 좀 더러운 편이지만 한 6년 전, 7년 전만 해도 아이폰은 트렌드세터의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아이폰을 쓴다는 것 자체는 그 생활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을 좀 변호해주고 대변해주는 모습이 좀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요즘은 뭐 비슷하죠. 뭐 결국 우리 잡스 죽고 나서 별거 없는 거예요. 애플은. 자, 창의성은 결국 연결하는 거야 라고 적혀있죠.
Creative thinking was also behind Joseph Cochrane's invention of the modern dishwasher. 현대의 dishwasher. 식기세척기를 만든 코크레인이라고 하는 조셉 코크레인이라는 사람의 숨어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Before time, 그녀 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used to place dishwashers dishwasher, add water, and let scrubber clean the dishes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자분 같은데요, 이 시간 전에는 뭐뭐 하곤 했답니다. 병렬 구조로 and 병렬로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하곤 했다는 것이죠. 일단 식기세척기 안에다가 그릇을 넣어놓곤 하고 물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scrubber 이렇게 닦는 소리 접시를 닦게 하곤 했었답니다. 이전에는 그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바꿔줬다는 부분을 기대하고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ere's problem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The scrubber sometimes badly damaged the dishes. 이런 식기세척기들이 그릇을 너무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나쁘게? 아니죠. 몹시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지. 그래서 bad하고라기 나쁘게라기보다는 몹시 손상을 시켰다 됐습니다. Cochrane은 a process 어떤 접근법을 하게 됐는데 완전 다르게 dishwashing이라는 과정에 접근을 하게 되죠. approach에다가 타동사라고 적어주세요. 타동사라고 적으면 VT 왜 적었냐면 타동사는 기본으로 목적어를 받는 동사죠.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을을이 궁금해야 돼요. 근데 왠지 우리는 어떤 과정에 접근한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접근하는 겁니다. 둘이 헷갈리잖아요. approach 다음에 to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단어 안에 to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나온다.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